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름과 예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제 리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오늘 준비한 건 이겁니다. 스트럭처 대 유로기 편. 야, 언제 거야? 참고로 발매 연도가 2001년이고요. 발매가 6월 달에 했습니다. 야, 무려 18년 전 거야? 네, 18년 전 물건입니다. 이제 구매한 지는 좀 됐어요. 예, 보관을 해서, 구매해서 보관을 한 지는. 아무래도 좀, 스트럭처 덱이 옛날 거다 보니까, 거의 완전 극초반 스트럭처? 스타터 말고 스트럭처는 완전 극초반 거라서, 국내에도 발매 안 한 스트럭처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예, 국내는 미국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에서 나왔던 걸 가져와서 발매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초창기 겁니다. 잘 보세요. 재밌는 점은, 이 안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이 안에는 메인 덱, 사이드 덱, 융합 덱이 다 들어있어요. 아, 그러네. 요즘에는 사이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치. 예. 그래서 여기에 덱 40장, 사이드 덱 15장, 그리고 융합 덱 한 장에 공식 룰북이 한 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밑에는 유기의, 야미 유기죠? 그치. 네, 야미 유기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불매 거리, 다른 일러스트가 최초로 구속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네. 하지만 이전에 이제 원본 불매걸은 뭐 대회 입상자한테 막 주고 그랬어서 네, 여기도 결국 레플리카라고 써있긴 합니다. 뒤에는 대놓고 불매 길퍼 데몬 불매 거리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가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데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구만. 그리고 당시 가격 2001년도가 2001년도 당시 1200엔 12,000. 이 당시 가격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네. 야. 덱 리스트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 블랙 매지션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아무케사 가이아, 아 블랙 매지션 거리네. 걸부터 시작해서 아무케사 가이아, 뭐 이제 번동하는 엘프 검사. 그 외에도 길퍼, 데몬, 버스터, 블레이더 등등등등등등등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외로 요즘에는 스트럭처 덱에 예를 들어서 카드가 한 장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이상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그 이상 두 장 이상은 안 들어있잖아요. 그 카드가 여기는 그 이상도 들어있어요. 아, 독특하게도 밑에 잘 보면 여기에 암석의 거병, 암석의 거위는 두 장씩 들어있고요. 곱하기 2라고 적혀있어요. 아니요, 아니 리스트가 두 개 들어있어요. 아, 그래? 예. 네. 그리고 여기 옆에 가도 예, 가이아 파워 필드 마법이죠. 이것도 두 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까보도록 합시다. 아, 저도 처음에 구매할 때 이게 중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물은 약간 좀 이제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공식 룰북이 하나 들어있고 뭐 엽서가 들어있고 공식 룰북. 자, 이런 룰북 디자인은 국내엔 없어요. 앞에 있었던 표지에 유기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뒷면은 그냥 심플한 형태. 옛날 초창기 룰이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한 그냥 한 턴에 한번 소환한다, 뭐 공수 변경하면은 뭐 공격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소환 시에는 공격 못한다, 뭐 그런 거 있고. 옛날 필드 심플하죠. 저 아직도 이 필드 갖고 있어요. 아, 그렇지. 예, 당시에 여기 이런 데 부속됐던 필드를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나중에 그것도 소개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일러스트도 조금씩 들어있는 거 보면은 당시 공식 룰북 자체의 서비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요즘에는 룰북 거의 안 들어있잖아요. 거의 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테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일러스트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좀 좋았어요. 이런 거 좋습니다. 환수왕 가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함정 카드, 마법 카드에 대한 설명들을 다 해줬죠. 아, 체인에 대한 이야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뤄줬어요 옛날에도. 체인은 역순입니다. 이런 거.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뒤에 센스 있게 있었던 게 여긴 있나 모르겠다. 없다. 아, 없네. 뭔데? 한국판에는 뒤에 네모도 있었어요. 아, 그래? 네모 쓸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와우. 네. 그래서 살펴봤고 안쪽에 덱. 짜잔,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은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훼손돼, 다시 넣을 때 훼손될 수 있어서 이건 주의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블랙 맥션 걸 슈퍼레어입니다. 2001년 당시에는 2기 형태의 카드였고요. 1기가 아니라 이제 공수라고 써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코드 넘버는 YU-0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 스트럭처 1번이란 거죠. 불매 걸, 예, 마법사 족이고 이제 뮤즈의 불매의 개수에 따라서 공격력이 375를 그런 카드죠. 그렇지. 근데
되게 2기까지만 해도 텍스트가 좀 희한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확히는 좀 심플하게 써있다고 해야 될까. 요즘에 되게 뭐뭐시 있을 경우 뭐뭐 할 경우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아~ 근데 이때는 직역할게요. 자신과 상대의 묘지에 있는, 묘지에 있는,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블랙 매지션과 블랙 오브 매지션 오브 블랙 일루전의 수까지, 수만큼 공격력을 300포인트 업한다. 매지션 오브 블랙 하고 쓰잖아 일루전이라니. 아 일루전이래. 미안합니다. 내가 요즘에 쓰는 카드가 빼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네요. 매지션 오브 블랙 하우스. 죄송해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헷갈렸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뭐 있는 막 그냥 되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 이때는 요즘처럼 세분화가 안 돼 있지. 그리고 이제 불매걸 일러스트도 되게 이제 요즘에는 뭐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러스트지만 당시엔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슈퍼레어고요. 독특한 거 두 번째가 울트라레어입니다. 네. 이게 질풍의 암흑기사 가이아. 그렇지. 예, 이쪽은 이제 폐 이것만 있으면 일반 소환 가능이었나 이게? 그렇죠? 폐가 이 카드 한 장만일 경우 내, 좀 써있다 여기는? 한 장만일 경우 이 카드를 안면 공격 표시로 재물 없이 소환할 수 있다. 그렇지. 예전 재물이. 그렇죠. 재물이었죠. 릴리스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예. 이 소환은 통상 소환으로 취급한다? 취급하는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질풍의 암흑기사 가이아는 뭐 그냥 이 당시에도 많이 쓰였을까? 이 당시엔 좀 쓰였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옛날에는 2300 몬스터가 그냥 일반 소환 되는 일이 거의 없었지. 그리고 다음은 번동하는 애플 검사. 이게 놀래네. 예, 이쪽도 울트라 레어입니다. 전투로 파괴 안 된다는 효과는 당시에 되게 레어했죠. 그렇지. 유니크한 효과였지 당시엔 되게. 근데 공격력 제한이 공격력 몇 이상한테 안 돼. 1900. 1900. 그래서 이 카드는 공격력 1900 이상의 몬스터와의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데미지 계산은 행한다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다음이 길퍼데몬입니다. 네, 뮤지로 가면은 몬스터한테 들러붙어서 공격력을 500 낮추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이거 지금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어디네 이게? 모르겠어. 그냥 이거 그냥 되게 심플한 게 이 카드는 뮤지에 보내졌을 때 장비 카드로 되어서 공격력을 마이너스 500 하는 걸로 필드에 몬스터한테 장착된다 해요. 그러니까 저걸로 그냥 어리석은 배장으로 떠버려도 돼. 필드에서 뮤즈로 간다는 제한이 없다니까? 내 거한테는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뮤즈에 보내줬을 때니까 처음에 보낼 때 아니면은 힘들지. 그렇고. 그리고 버스터 블레이더. 우리들의 버스터 블레이더. 지금은 융합 소재 아니면 그 이상 크기가 많이. 아니지. 버스터 블레이더는 세지. 버블덱 세지. 맞아. 그렇지. 깜빡할 뻔했다. 그리고 길퍼데몬부터 노멀입니다. 네. 이제 발키리온. 마그넷 발키리온. 이쪽 2기. 크리보! 어디에나 들어가 유니크랑 관련. 그쵸. 마포맷 거대주의. 썼어? 썼지가 아니라 여기 뭐 그냥 스트럭처니까. 좀 유용한 거 이거저거 넣어준 거죠. 거대주 두 장입니다. 오. 그리고 사이버포드 금지 카드. 야. 리버스 필드 위에 있는 모든 카드 모든 몬스터 파괴하고 다섯 장 넘기고 일반 소환하는데 빼곤 다 뮤즈로 보내기. 와, 이 사기 카드가 이게 사이버 포드. 다음은 펭귄 솔저. 리버스하고 필드에 카드 두 장까지 배로 돌린다였나? 두 장 맞나? 두 장까지 맞네. 원래 주인은 배로 돌린다. 리버스 몬스터즈 이것도. 그렇지. 이거 한국에선 슈레로 시작했을 텐데. 아, 100년 전 거기에서? 아니, 그게 나중에 이거 좀 나중에 슈레로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 슈레를 본 적이 있긴 한데.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네. 네, 그리고 암석의 전사, 자석의 전사 알파, 암석이래. 베타, 담마, 그리고 블랙 매지션. 오. 이제서야 불매가 나와. 6기 버전. 멋있네. 그쵸? 2기로 이것도 원래도 1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또. 그리고 환수한 가젤. 왜 이게 너무 많을까? 암석의 검식, 암석의 거인. 두 장. 카드 파괴.
카드 파괴. 요즘도 세죠. 지금도 겁나 세죠. 그리고 비철봉인 거. 6위하면 뺄 수 없는 카드 중 하나죠. 비철봉인 거. 죽은 자의 소생. 뭐 이쁘네요. 아 욕망의 항아리. 요건 뭐 아이 최고죠. 오호 고코로카와리. 마음의 변화. 요거는 확실히 약간 수집용 카드로도 쓸만한 게 일러스트 자체가 좀 이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이게 풀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이게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상 지정이라는 얘기가 없긴 한데 대상 지정 할걸 이거는 결국은? 아니 근데 요 상에는 대상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나중에 나올 때 이제 아마 대상인지 고르고인지가 아마 될 텐데 예, 상대 필드 위에 상대 몬스터 한 체류라고 해서 이건 선택이야. 그리고 천사의 자비 사기. 이게도 쓰였습니다. 사기. 갈라진 돼지. 이제는 절거지 제어카드. 그쵸. 대상 미지정 두 장이고요. 무려 두 장 하나 사면 두 장이나 들어있어요. 제거카드가. 사이클론. 이것도 괜찮죠. 좋지. 그리고 융합.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증실. 빠질 수 없고 블랙홀까지. 되게 많이 실용적인 거 되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 이 다음에 2001년에 이거 하나 사면 이걸로도 듀얼이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충분히 되겠는데. 딴 거 조합 안 해도 이것만 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거기다가 죽음의 매직 박스. 내 몬스터를 죽고 상대 몬스터를 파괴하는. 성급한 매장. 금지 먹었죠. 금지죠. 금지일 수밖에 없지. 예. 그리고 매직 실린더죠. 전투 데미지 상대에게 준다. 이것도 이제 배틀시티에서 과감하게 썼던 최근도 나왔어. 그쵸. 미라 보스. 하노이의 숭고한 힘으로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카드. 매지컬 실크에. 옛날엔 솔직히 옛날에는 막 제거 카드네 필수 카드네 되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안 쓰였지만 요즘에는 뭐 이걸로 마함을 깔아놓고 파괴돼도 효과를 쓸 수 있는 애가 많아서. 그렇지. 묘지에서 제외해가지고 쓰는 마법 점령들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요거는 요즘에 듀얼링크스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아 그래? 어디서? 엔틱기어에서. 아 기어 타워 들었다. 네. 그리고 시프트 체인지. 어떻게 위치 바꾸는 거였나? 원래 만화에서 그랬지. 그랬지. 이게 상대가 마법 함정 전투로 자신 필드 위에 몬스터 한 체를 이거 지정이라고 써요. 지정했을 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네. 다른 자신의 몬스터와 대상을 바꾼다. 되게 신발 투여 지금. 그리고 육망성의 저주 공격 못하는. 그렇지. 이거. 그리고 보충요원. 보충요원 이건 좋죠. 액조 되게 필수였지. 그렇지. 그리고 매직 제법 피한점 버리고 마법 카드를 무효로 하는 거. 그렇지. 그리고 환상 수왕 가젤. 요것도 뭐 매번 유기가 맨날 첫 턴에 맨날 융합하던. 그렇지. 예. 차라리 나는 그럴 바에 환수왕 가젤이랑 바포맷 버리고 불매랑 버블 하나 더 넣겠어요. 불매랑 버스터 블레이드 하나 더 넣고 첫 턴에 쫙 초반 검사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융합대까지 한 장 들어가 있고 사이드백입니다. 실버팽. 이것도 뭐 유기가 쓰던 카드. 블랙메이션 또 들어있어요. 그러네. 두 장 들어있어요. 그리고 루이즈. 루이즈의 맨션 오브 블랙 하우스. 의식 들어가요. 당연히 다음은 카우스 의식이죠. 그렇구만. 그리고 마법 제거. 야 요거 꽤 괜찮았어.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이거 뭐 영성 마법 같은 거밖에 못 없애지. 아 근데 함정 카드 세트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함정 카드도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뭐지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없으니까 세트 아무거나 해놨을 때도 요거 가지고 확인하면은 마법 카드가 잘못 걸려서 터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이클론이 등장하면서 버려졌지. 그리고 그 버리기 한 장본인 사이클론. 그리고 가이아 파워가 무려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발사의 사도 리버스의 천력. 그쵸. 최악이죠. 그리고 허리케인 금지 카드. 너무 사기. 지금은 그 진짜 금지 카드 두 장. 거기다가 보충요원까지 한 장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실의 눈 두 장으로 아 진실의 눈에다가 피해 대상. 예. 피해 대상이 아니면 이거 뭘? 이게 희생의 제물이죠 한국판은. 아,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진실의 눈도 들어가 있었고 뭐 요거는 지금 금카드죠. 사기일 수밖에 없네. 라이브 500쯤에 일반 소환권을 또 얻는. 그것도 상대 배틀 페이지에도 할 수 있는. 그렇지. 엄청난 카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당시에는 이걸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고? 그때는 라이프가 중요했어요. 뭐 그건 그렇다. 어, 라이프가 어. 중요했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소환을 했는데 좋은 애들이 그때는 없었지. 그렇지. 응. 아 근데 아, 하기는 그렇지. 당시에 좋아봤자 뭐 대문 소환이나 이거밖에 없었지.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01년 6월달에 발매한 스트럭처 덱 유기편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유기편 2도 있어요. 아 2는 네 일본 역시나 그건 미국판이나 한국판은 없는데 그렇지. 거기에 표지는 블랙 팔라딘입니다. 카이바 편 2는 XYZ. 아 맞아. 네 그리고 아마 그다음에 그때 한국판은 한국판은 두 번째로 나온 게 카이저 시옷일 거예요. 카이저 시옷스? 네 한국판은. 2가 아니라 한국판은 그냥 카이바 스트럭처로 나왔었지. 스타터 1번이 백룡이었고 네, 스트럭처로 나온 게 카이저 시옷스. 됐을 거고.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고전 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리미엄 팩이나 한번 까볼까 옛날 거? 간만에? 있어? 있어요. 왜 샀어? 갖고 싶어서! 왜 까? 진짜로? 아니 여러 팩 있어요? 한 두 팩 있어요? 아... 똑같은 걸로. 대단한 녀석. 가보겠습니다! 재룡과! 예능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